왕위지거를 집자한 흥복사단비. 단비란 말은 반으로 잘라져서 이것밖에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. 58번째입니다. 자, 이런 점에 여기서 이쪽으로 기필 했으면, 그리고 이쪽으로 방향전환, 그리고 붓을 딱 모아서 다음역으로 이어갑니다. 이거는 이쪽으로 기필해서 이쪽으로 방향전환, 이쪽으로 방향전환하고 또 모아서 갑니다. 자, 이 부분은 여기서 재필, 다시 기필하고 이것도 재필, 다시 기필하고 재필.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재필의 필법, 재필은 붓을 들고 은필한다는 얘기입니다. 반대말은 돈필이죠. 이건 누른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은필은 항시 돈재, 재돈, 여기 선상에서 항시 은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실제 우리가 글씨는 획과 점 두 개뿐이죠. 이 점핵은 내 몸의 체중을 다 싣고 은필해 줘야 됩니다. 자, 이 각도, 이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도 연사, 이 부분은 여기서 완전히 멈추고 바로 방향전환하고 서서히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자, 이 부분 여기 와서 방향전하고 그대로 은필하고 그리고 딱 멈추었습니다. 이거는 파착처럼 뺀 것이 아니고, 자, 이 부분은 약간 올라가고 이 부분은 약간 밑으로 내려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기필이 마음만하고 이거는 약간 가파릅니다. 자, 여기 방향전환, 여기서도 방향전환해서 서서히 은필합니다. 자, 요런 점액은 기필하고 다음 점액으로 바로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대로 연사를 해서 이 핵을 이어갑니다. 전부 다 연사가 있어요. 이거는 다음 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.
복잡한 핵은 이런 여백 하나하나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에게서 순간적 한일의 노봉으로 바로 방향전환 그리고 다음에 우리 해갑니다. 자 이런 점은 길게 이어서 또 방향전환해서 서서히 수필해서 다음에 우리 해갑니다. 자 이런 망고획은 제가 천천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. 천천히 이런 거는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. 흥복사단비 58번째였습니다.